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겨울빛이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해 지역은 적게는 10mm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에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기온 오르는 속도가 더디겠고요.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10도, 광주 13도, 대구 14도로 어제 낮보다 5도 안팎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